안녕하세요. 저는 3장을 소개해드릴 팀이라고 합니다. 3장은 정책을 제안하는데 참고하실 만한 자료집과 그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발병 이후 사회 변화를 다룬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료집은 보건 안전, 교육, 생활 경제, 사회 문화, 여가 스포츠, 환경 총 6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 이슈와 주제별 관련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소개드리기 앞서 그 활용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황 파악입니다. 자료집을 보고 코로나 전후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성남시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식 및 필요성 도출입니다. 코로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추가 자료 수집입니다. 제안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 근거 자료를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한 정책을 다듬는 과정으로 성남시의 어떤 문제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6하원 측에 맞게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집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실제 자료집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 안전입니다.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 가능 좌석이 줄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표를 통해 기간별로 발생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들의 유형과 그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범죄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는 줄고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고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쇼핑몰 등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손 씻기, 덜어 먹기, 개인 용기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나이대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명률을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성남시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떠한지, 또 기간별 확진자 추이는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요즘 원격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이 어렵고 학력 격차도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나 국민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원격 수업의 문제는 이 같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3, 고2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설문응답 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소유 여부,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진로 체험 활동 참여 및 희망 형태, 그리고 만족한 부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경제입니다. 코로나19가 청소년들의 고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외모, 가족 관련 상담이 늘었고, 무엇보다 정신 건강 문제가 상담 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온라인 게임 이용 상태 변화, 그리고 식습관의 변화도 알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혼밥 빈도, 배달 음식 등 가정에서의 음식 섭취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운동 빈도수가 많이 줄고 평균 영상 시청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수면 문제도 등장하였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취약층 노동자들의 무급휴직과 근무 시간의 단축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생산 서비스에 차질이 간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가계에서도 코로나19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고 소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회문화입니다. 서울 시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예매 건수와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국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공연 장소가 많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한 고용 피해 규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집단의 역할 중요도와 실제 기여도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두 지표의 간극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과거 성남시 공연, 스포츠 관람 경험 및 횟수 통계인데 현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일지 예상해 보신다면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여가 스포츠입니다. 최근 젊은 2030 세대들의 등산 선호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초기 헬스장의 영업 제한으로 홈트레이닝이 시작되었지만 현재에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가 공간 인식 변화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여가 활동 전반에 대한 변화를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친구의 집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가까운 놀이터나 공원을 찾는 비율이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환경입니다. 식생활 변화에서 확인했듯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하고 택배 주문도 늘어나면서 배달 쓰레기인 플라스틱 폐기물과 택배 상자의 양이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폐플라스틱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고 그만큼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량이 증가했다는 점은 결제액 및 이동량 데이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19년도에 비해 폐플라스틱의 매출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들의 양이 증가한 통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15년도, 17년도 사이의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최근 증가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번외로 코로나19로 인해 나아진 점도 있습니다. 이동 제한이 실시되고 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기 오염률이 줄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정책의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남시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